안녕하세요. 오늘도 너무 감사합니다. 박수를 또 막 힘껏 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때론 이 박수 소리 때문에 제가 마음이 무겁기도 하지만 때로는 힘들 때 넘어질 때 이 또 박수 소리를 듣고 다시 힘을 내서 가보기도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잠시 이렇게 걷다 보니까 제가 이제 아까 일이 있어서 잠시 나갔다 왔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신은 게 구두예요. 여자들은 왜 앞이 뾰족한 구두를 신잖아요. 신고 2층의 계단을 사무실에 올라가는데 제 발을 봤어요. 제가 제 몸 중에서 가장 싫어했던 게 제 발이었거든요. 왜냐면 제 발은 너무 못생겼어요. 발가락도 길고요. 발이 볼도 넓고요. 그래서 양말을 신고 구두를 신으니까 발이 삐져서 나올 것 같았어요. 그 구두 속에서. 그런 제 발을 보면서 그런 가만히 참회의 마음이 들었어요. 참 이 두 발을 딛고 제가 저 초등학교 다닐 때 너무 추운 시골 학교인데 연탄을 떼는 그 난로에 발이 너무 싫어서 아이들이 막 몇 겹씩 양말을 끼어 신고 그랬던 그 추위를 정말 이기고 왔던 이 발이었고요. 내가 힘들 때도 울면서 늘 땅바닥을 볼 때 이 발은 지탱해져 있었고 이 발을 보면서 제가 참 많은 잠시의 참회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절집에 보면은 이 스님들이 고무신을 이렇게 놓는 그 돌 있잖아요. 그 위에 보면은 조고각하라는 이런 글귀가 딱 적혀 있잖아요. 이 조고각하라는 것이 우리가 발 아래를 보라라는 의미보다 제 생각에는 우리 많은 수행자들이 놓칠 수 있는 아주 작은 자기의 사소한 많은 마음의 가짐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되잡아 봐야 되진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신발을 벗어놓음에 있어서도 내가 얼마나 가지런히 놓아놓았는지 내가 뱉는 이 말 한마디 속에서도 내가 다시 뒤돌아볼 때 아니면 내가 평상시에 무심히 많이 가지고 있었던 철학적인 많은 것들을 저 또한 많이 놓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만큼 많이 보는지 그래서 발 아래를 바라볼 때는 항상 발 아래를 바라봤던 시간도 많은데 유독히 그 발 아래를 바라볼 때 그 발이 보였던 건 내 마음에 힘듦이 있을 때마다 더 겸손함으로 우리가 깊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행자는 항상 바라봄에 있어서 그 안에 긍정적인 마음과 항상 자기 참회의 마음이 기본이 되어 갈 때 우리들은 커진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때로는 여러분들도 넘어질 때도 많지만 반드시 늘 얘기하듯이 넘어지면서 일어나야지 되는 거고 현대 참선원 또한 마찬가지예요. 태동해서 수많은 것들이 오고 가고 밀물과 썰물처럼 인연이 지나칠 때마다 때로는 넘어지고 싶을 때도 많고 정말 때로는 산속에 비겁하게 숨고 싶을 때도 많았지만 그래도 굳건하게 버틸 수 있는 건 그래도 마음속에 수행자라는 작은 이 씨앗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서 가는 거거든요. 자, 오늘은 제가 드릴 게 뭐냐면 꿈이에요, 꿈. 이 꿈은 그 미래의 꿈이 아니고요. 그 여러분들이 보면 주무실 때 꿈을 꾸시잖아요. 이 꿈이라는 거를 꾸고 났을 때 어떻게 이 꿈을 그러면 그 해소를 해볼 수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수행이 깊어지고 있잖아요. 마음이 깊어지게 되면 이 꿈이라는 게 거의 많이 없어져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꿈을 나누는데 선몽도 있고요. 꿈에는 아니면 우리의 무의식적인 마음도 있어요. 이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선몽은 말 안 해도 여러분들이 더 잘 아세요. 이거는 태몽, 그죠? 태몽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미리 그 뭐 예지몽, 그죠? 예지몽도 있고 뭐 많은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신만이들께서 산에 산삼을 이렇게 캐러 갈 때 예지몽을 많이 우리가 무의식적 마음, 무의적 마음. 참말로 제가 성격이 급한 것 같아요. 무의식적 마음. 그래서 예지몽을 꾸잖아요. 근데 우리가 태몽 꿀 때도 보면 그거 태몽 누가 그거 너 그냥 그 개꿈이야. 아무리 말해도 태몽은 태몽이잖아요. 꾼 사람이 더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여자분들을 경험하잖아요. 태몽의 유형도 되게 비슷해요. 뭐 밤송이나 뭐 이따만한 고추나 저 또한 태몽을 꿨거든요. 뭐 아니면은 그 호랑이나 꿈은 이거는
개꿈이라 아무리 우겨도 나는 그래 개꿈해도 좋아. 난 태몽이야. 이게 딱 믿음이 가요. 그게 우리가 태몽 같은 게 우리가 무의식적 마음이 아니에요. 근데 물론 꿈은 꿈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세계는 신의 세계와 연결이 돼 있어요. 꿈은 왜 신의 세계와 연결이 돼 있냐면 우리가 눈을 뜨고 움직일 때는요. 의식적인 것들이 나도 모르게 무의식을 많이 눌러버려요. 이 의식적인 이 그 하는 생각들이 그렇기 때문에 의식을 가지고 신을 만난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쉽지 않아요. 의식적인 곳 속에는 내 마음의 파장이 막 존재하고 있거든요. 인간의 마음이라는 이 파장이 있어서 이 신의 영역을 만나기를 그 마음의 파장이 너무 흔들려 버리기 때문에 고요한 침묵 속에서 신이라는 걸 우리가 만날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신 하니까 이 신이라는 또 언어에 막 또 빠져들어서 어떤 신? 산신? 용신?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신이라는 내 내면 속에 고요하게 흘러내리는 이 생명의 끝이 없는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내 마음의 파동이 없는 일체 고요함 속에서 만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수행을 하고 있는 중이나 평상시에서는 우리 마음이 막 요동치는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바깥에서 어떤 분별을 짓는 많은 사건들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보게 되면 그걸 보면서도 내 마음에 막 마음이 일기 때문에 고요해지지 않기 때문에 어떤 신의 메시지가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우리가 이 그러면 꿈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선몽 말고 꿈을 꿨어요. 평상시에 꿈을 많이들 꾸실 거예요. 마음의 자리가 요동치고 있기 때문에 꿈을 통해서 이 의식이 그 꿈 속에서는 의식이 통제를 안 해요. 꿈 속에서 여러분들 꿈 속에서는 의식이 통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게 꿈이에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성장하지 않는 여러분들의 정신, 마음 있잖아요. 이 마음이라는 이 감정, 배고파서 생긴 이 감정은 이 무의식 속에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알 길이 없는데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꿈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프로이드라는 학자는 꿈을 꿈의 분석을 통해서 많은 심리학자들이 우리가 신경증이나 이런 병증을 그 치료를 했었거든요. 꿈을 분석을 해서. 그러면 우리도 1, 2단계 공부를 하면서 자기 분석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지셨어요. 누구가 나를 치료해 주지 않아도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을 분석하고 치료하고 이거를 굉장히 잘하세요. 여러분들은 웬만한 전문가를 넘어가세요. 지금 정도 되시면. 그래서 꿈을 다 꾸고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이 스스로 선몽이 아닌 상태의 꿈을 개꿈을 꾸시잖아요. 그런 개꿈을 꿨을 때 가만히 되짚어서 다시 한번 보세요. 처음부터 내용을 다 잡아서 가만히 보면서 과연 이 꿈이 의미하는 이 안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거를 보시면 꿈속에서는 얼토당토 안 한 것들이 막 일어나요. 뭐 갑자기 뭐 너무 잘생긴 배용준 씨가 와서 막 내 애인이 되기도 하고 막 정말 그렇잖아요. 뭐 갑자기 어디 갔는데 뭐 이상한 걸 만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나 안에 있는 수많은 정보가 내가 뭐 하루 중에 있어서 무심히 봤지만 나는 의식적으로 무심히 보고 지나갔지만 내 무의식 속에 강하게 집착으로 남아있던 마음이라는가 이런 것들이 그냥 우리 모자 쓰는 우리 선생님을 무심히 보고 저는 지나갔지만 모자 쓴 선생님이 내 어렸을 때 내 어머니의 상처가 깊이 있다면 우리 어머니가 예를 들어 늘 모자를 쓰고 저 모습으로 늘 외로움을 달래고 살았었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현재 저거를 볼 때 엄마 생각을 안 하고 지금 빨리 뭐 할 게 있어서 그냥 보고 딱 스쳐 지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저녁에 꿈을 꾸니까 어머니의 모습이 나오더라는 거죠. 엄마가 생시처럼 나오셔서 이런 거를 보면 이것들이 우리는 의식은 그냥 가지만 무의식은 그냥 가는 법이 없어요. 그거를 다 내재시키고 간단 말이에요. 자석처럼 당겨서 무의식 속에 저장을 하고 가요. 그래서 꿈이나 이런 걸로 막 나토지기 때문에 꿈을 꾸고 나서는 다시 그 꿈속으로 한번 명상을 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서 그 내용의 첫 시점으로 가서 한번 쫙 보면서 내가 후회가 되는 꿈속에서조차도 내가 나를 통제하지 못해서 후회가 되는 지점이 있다면 우리가 마음을 푸는 걸 하듯이 다시 꿈속에서 풀어보시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 바라보고 여러분들의 현재 마음의 상태를 되짚어 알 수 있고 어렸을 때 내 상태를 되짚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꿈도 그냥 버릴 것이 하나 없어요. 개꿈도. 그죠? 나를 보기에는 너무 좋은 거예요. 의식적인 상태에서는 알 수 없으니까.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잖아요. 마음은 여러분들이 착
찾기가 너무 어렵다. 여러분들이 잘 찾을 수 있다면 마음을, 이 순간 마음은 바로 버려지는데, 마음은 기억나는 이 기억이 마음이 아니고 기억 속에 알알이 들어있는 감정인데, 그 감정을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늘 그 마음에 놀아난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을 우리가 찾으려면 기억이라는 걸 이용을 해보자. 기억을 통해서 들어가서 유추해보고 그 아이의 입장, 그 순간순간 살아왔던 그 입장에서 이 아이가 가졌을 감정이 무엇인지 그거를 우리가 알아줘야 되고 공감해줘야 된다. 그럴 때 마음은 이해를 받고 공감을 받기 때문에 상처라는 것이 치료가 되면 저절로 버려지는 게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와 똑같아요. 꿈 속에서도 들어가서 그런 식으로 해서 꿈을 쥐어버리면, 찝찝한 꿈이라도, 교통사고 당하는 꿈을 꿨다. 그러면 들어가서 보는 거예요. 찝찝하고 기분 나쁘잖아요. 이제 일어나셨을 때 여러분들이. 그러면 그 속으로 들어가서 불안한 마음이 있어서 내가 어쩌면 뭔가 불안한 마음, 아니면 내가 뭔가 압박받는 두려움, 이런 게 네가 지금 있을 수 있구나. 그럴 땐 당당히 내 이름을 딱 불러주는 거예요. 괜찮아, 난고가. 너는 할 수 있어. 누구보다도 나는 너를 지지하고, 나는 너를 믿고, 나는 너를 사랑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를 지탄하더라도 나는 너를 알아. 하고 내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를 사랑한다고 딱 안아주세요. 그리고 그 장면 속으로 들어와서 두려워하지 마 하고 그 교통사고 났던 장면을 다시 한번 부드럽게 바꿔보시면서 그거를 지워버리시는 거를 하시면 아주 좋을 듯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법을 깨닫는 것에 있어서 법은 어디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잖아요. 법이라는 것은, 깨달음이라는 것은 이미 내 내면 속에 존재하는 어떤 지혜와 생명이라는 그 자리를 우리가 모르고 마음이라는 걸로, 아니면 무지라는 걸로, 업습이라는 걸로 그것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은 법이라는 거를 통해서 내 마음 안에 원래 있었던 것들을 깨우쳐내는 게 우리가 법이라는 거고, 그 깨우쳐진 삶을 살아가는 게 도잖아요. 그리고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도인이고 또 수행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행자한테 완전함이 어디 있겠어요? 저 또한 부족함으로 여러분들이랑 같이 수행하면서 그 길로 서로 가잖아요. 그래서 어저께까지의 부족했던 내 모습은 여러분들이 다 버리시고 오늘 지금부터 어제의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들 각자를 평가하고 우리 도반님들을 평가하고 저를 평가한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죽은 망상의 자신의 모습을 볼 뿐이라는 거. 우리 선생님이 어제까지는 핍박 받을 수 있는 세상의 지탄의 거리를 하더라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다시 수행을 하고 저조차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는 현재 모습으로 다시 달라질 때 우리한테는 나중도 없지만 정말 향기로움으로 꽃피는 것이 나중에 깃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하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꿈은 그런 식으로 분석해서 풀어주시고요. 조고각하, 여러분들 가슴속에 오늘 하루 새기는 그런 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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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